와, 이 새끼가 잘 때 진짜 발톱으로 몇 번 허버블 하고 나 고양이랑 된 줄 알았어. 발톱도 존나 이렇게 아니 그걸로 존나 이렇게 길어하고 고양이랑 같이 잔줄 알았다. 몇 번 긁어보라. 그거 때문에 놀래하고 몇 번 깼다니까. 발톱에 놀래. 아니 이불을 왜 가져가요? 어? 이불은? 와, 나 죽어 죽 같은만. 솔직히 뭐. 이불 가져간 거 인정? 아니 넌 수건 하나만 덮어도 되잖아. 수건 하나만 덮어도 아니 그 뭐냐 그 침낭이잖아 너는. 알았어 알았어. 그 대타올 대타올까지인데 인정해줄게. 발톱으로 긁어보라고 몇 번 깨부러지. 이거 딱 두 번 놀래서 투타치 지금 이걸로 따닥 이거 얘 투타치. 발톱을 긁어갖고 어 놀랬어. 입났어. 눈 바로 얼굴 바로 앞에서 더 또 놀래고 투타치로 놀래보지. 요 새끼 때문에 아 얼굴은 왜 바로 내 앞에서 들이대고 자갔냐고. 야 방송 어떻게든 살리려고 진짜. 뭘 살려야 살리는 니 조심하자.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나도 싫은데 왜 너 이기자. 내가 오늘 내가 그 찍은다 내가 니. 아 그건 찍지 말고. 어제 우리 방정 했잖아. 하고 편의점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았어. 결국은 편의점을 찾았어. 하고 밥을 데피고 뭐 소세지를 데피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. 숙소가 너무 멀어. 그래갖고 그냥 편의점에서 먹었거든. 편의점에서 그냥 먹었어. 데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간이 식탁에서. 아하. 아니 졸라게 먹고 있는데 내 얼굴 보더만 볼 일간께 화장 다 떠갖고 야 너 어디 공연 가냐? 혼자 터지네 또 용자. 내 얼굴 보다 벌다치 한 거야. 화장 다 따갖고 얼굴 이렇게. 야, 너 어디 공연 가냐? 맞아, 창피하고. 아니, 너 편의점 알바가 여자였거든. 아, 딱 들어갔는데 막 기치렁치렁하지. 딱 보면 완전 게이처럼 생겨갖고. 게이처럼 생긴 건 아닌데. 게이처럼 복장을 했잖아, 야가. 얼굴에 보면은. 이렇게 삐 이렇게 해갖고 얼굴 화장 이렇게 하고 화장 이렇게 아니 다 떠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 창피하고 억지로 내가 좀 크게 얘기했어. 창피한 게 하도 같은 뭐 이거 게이라고 할까봐 이제 바깥에 나와갖고 아따 이런 이제 이런 거 이제 대포로 다 빼갖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갈리고 있는데 아따 그 팬이야 말 봐나 아따 하필은 그때 나와보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와따 그럼 나하고 눈이 딱 쫑만 쫑 나버렸어. 딱 쫑 나버리고 아, 센스 있더만 얼른 따고 못 본 척하네. 오 네. 아니지 못 본 척해라 봤는데 안 뭐 있나? 찾아봤을 때 아 없구나 대포인데? 아 그럼 아, 이렇게 들었구나. 어제 그러고 도시에 오줌 쌌잖아. 도시에 오줌 쌌어. 갖고 이번 이렇게 지나갔어. 갖고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모르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.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옆에 동네가 뭐 어디 도시나 군이 있어요? 물어봤거든. 여기가 지금 어디고. 내가 그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배가 좀 아팠거든. 갖고 내가 조용히 아, 내가 조용히 낀다고 그냥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는데 갑자기 뭐가 얼마나 사람 기 민망해준가. 아니 한참 그 생각한게 우리가 거기 위치를 좀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 알바랑 좀 얘기를 하고 있었지. 혹시 그 죄송한데 여기 근처 아, 이 다음 얘기가 혹시 우쪽으로가 어떻게 돼요? 라고 그 야가 이제 본네트 앞에 쪽에서 서 있었고 나랑 이렇게 있고 좀 야는 그 알바생 그 문짝 앞에 있었거든. 어디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있었지. 아따 방구로 또 살벌하게 세게 깨부네. 붕 깨부네. 붕 깨부러. 와따 말하는 내가 괜히 낀 것처럼 내가 깨부 같더라고. 아 그래서 그러겠니? 엄청 창피하고 아따 아. 내가 그러고 그 혹시 그 알바가 나한테 꼈다고 할까봐 아따 내가 야 갑자기 너 방구 깨부면 어떡하냐. 아니 민망하대. 아 나는 더 민망해 보단데. 나는 하도 안 했는데 내가 꼈다고 할까봐. 아니 소리도 많이 이거 찍힌 나면 몰라. 또 그 조용한 곳에서 뒤도 붕 깨는데 거기가 울려불어. 지금 그런 챙피는 좀 알았는가. 본네트 안으로 쏙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그 여자 들어갈 때까지 혼자 그 아니 본네트 아래서 웃음소리만 전나게 나고 챙피했어? 도마님들은 방송 외적으로도 이렇게 재밌으신가요? 아니면 둘이는 서로 말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 있잖아요. 어제 모습을 봤으면 그런 생각 못 합니다. 하고 오늘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한 뒤 먼저 씻었어. 항상 순간에 가면 또 체이 먼저 씻는단 말이야. 내 나중에 씻고 나왔고 도치 형이 이제 뭐 얼굴 스킨 바르고 나는 이제 나와가지고
한 뒤 그 욕실 바닥 아니 그 방바닥이 대리석이 됐거든. 그 물기가 좀 떨어졌어. 근데 한다고 잘못해갖고 물기를 봐봤고 내가 휘청했거든. 그거 갖고 화장실 한 분기 끄라고 그냥 물에 미끄는 거야 물에. 내가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 스키니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정면을 봐도 옆부분이 보이잖아. 옆이 보이잖아 이렇게. 알지? 민망해갖고 한참 이렇게 스킨 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란 말이야. 뭔 나무젓가락이 하나 나와. 나오더만 옆 눈으로 보이는 거지. 뒤로 요러오는 거야. 요러오는 거야 갖고 아 뒤에 그 화장실 한 풍기 꺼라. 한 풍기 전 꺼라잉. 그러고 어저께 그 내가 솔직히 진짜 얘기 안 했는데 그 방구 낄 때 있잖아. 방구 낄 때 그 부엌 끼는데 알지? 뛰어 날려 알지 뭔지 뛰어서 이렇게 원래 미사일도 뒤에 뭐가 푹 나가니까 푹 나가잖아. 여자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헬로 이거 헬로 와 엉덩이 이거 여기다 조금만 더 쐈잖아. 공중 다리 떴다. 어 또 눈물 닦어? 아이야 눈물 나 버리지. 어 눈물 나 버리지. 그 살짝 어 눈썹 쳐진디. 와 또 더블더라고. 아 또 막 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내가. 그게 잠깐 생각해 보면 그거 있지. 아 미쳤다. 그 외계인 중 외계인 중 알지? 아 그거 알지 외계인 중. 그거 상상하면 돼. 방구 낄 때 외계인 중 알지? 그거 할 때 요것만 여기 하체만 딱 이렇게 딱 올라온 거 알지? 그래 그거 어제 그 편의점 앞에서 두 개 본 뒤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